잘 보고 조심해. 전방에 한 마리 발견. 발사! 좋았어. 이번엔 위쪽이야. 오케이. 명중. 지원 사격 좋았어, 친구. 그래, 계속 집중하자. 이런, 이 주변이 완전 폐허가 됐군. 저기 또 온다. 산성폭탄 받아라. 그건 안 되지. 이 녀석이. 아주 잘했어. 큰일 날 뻔했어. 네 운전 실력도 좋아. 자, 다시 가보자고. 어딜 지나가려고. 이런, 무기를 놓쳤어. 반가운 손님이로군. 이게 뭐야? 갑자기 그림을. 라지 펜슬맨, 고마워. 별 말씀을. 이 버린 데들아, 빔 받아라. 안돼. 역시 선글라스 쓰길 잘했어. 도망가자. 얄미운 녀석, 컨테이너 수송을 잘해야 할 텐데. 안돼, 공격받았어. 에잉, 누구야 내 얼굴 이렇게 만든 놈이. 어허, 네 녀석이구나. 갑자기 멈춰버렸어. 돌클랑맨이 한 거구나. 여긴 정말 정신이 없군. 맞아. 야, 드디어 내 무기를 되찾았다. 정말 다행이야. 넌 나처럼 할 수 없다, 꼬마야. 컨테이너와 함께 떠나자. 이제. 갑자기 머리가 아파. 저기 검은 연기가. 오랜만에 내 자서게임 좀 보여줘야겠군. 끔찍한 녀석, 빨리 참전해. 예전에도 우리 만난 적 있었지? 미안하지만 오늘도 반토막이 좀 놔줘야겠어. 이번에는 네 마음대로는 절대 안 될 거다. 저 빨간 레이저는 누가 방해하는 거야? 내 친구를 당장 내려놔. 자리야. 빨리 내가 도와줘야겠어. 자석이니까 모두를 불로 바꾸고 발사. 자석은 없어져라. 좋았어. 돌클랑맨이 떨어졌어. 고마워, 친구. 덕분에 살았어. 당연히 도와야지. 그럼 이제 다시 모드 바꾸고 발사! 이 조그만 녀석들이 진짜 짜증나게. 일단 후퇴한다. 야, 다행이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이 녀석 도망쳤나 본데? 돌클랑맨 괜찮아? 괜찮아. 이제 본부 쪽으로 이동하자. 가자! 드디어 본부 앞에 도착했어. 친구,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 너희들 덕분이지. 고맙다. 둘이 너무 멋지다. 최고야. 땡큐. 너의 활약도 대단했어. 잠깐. 내가 보답으로 시간을 선물해 주도록 하지. 잘했어, 친구. 자, 여기 받아. 우와, 내 몸이 기분이 이상해. 세상이 까맣게 변했어. 라지 스피커맨 춤 동작이 느려졌어. 어서 다녀와. 알았어. 바로 시작할게. 거기 돌레 친구들, 반갑다! 느리게 움직이느라 힘들지? 내가 편히 보내줄게! 너부터! 너도! 마지막으로 너도! 뭐야! 잘 가라! 자, 내 실력 좀 발휘해볼까? 정지된 타겟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건 쉬운 일이지. 그럼 이제 너는 어떻게 보내줄까? 마침 이게 좋겠군. 근데 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내 귀 좀 보호할게. 미사일 선물이야. 안녕. 와, 폭발 한번 화끈하군. 저 녀석은. 네가 까불고 다닌다는 그 녀석이냐? 이제부터 내가 상대해. 이 불경 기부는 보라색 에너지. 와우, 타티맨 와줬구나. 이 녀석이 감히 우리 연합군을 죽어라. 지금 지미 요구했다. 남은 업그레이드는 우리 기지에서 한다. 이 기지는 버린다. 당장 후퇴해라. 뭐라고? 후퇴하라고? 이런, 결국 지맨의 업그레이드가 성공했나 보군. 이거 큰일인데.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카메라맨 기지는 끝난 거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자, 빨리 움직여. 모두들 어서 들어가. 대피해야 돼. 기다려. 나도 데려가. 녀석들이 몰려오고 있어. 거기 요원들 빨리 움직여. 시간이 없어. 저 녀석들은 내가 상대해주지. 기분도 안 좋아 죽겠는데. 잘 걸렸다. 내 음파나 실컷 받아라. 그만해. 머리 아파. 너희들이 아무리 때로 몰려와도 나는 하나도 겁 안 나거든. 다 죽어라. 친구, 시간이 많이 없어. 빨리 움직여. 알았어.
어디 보자. 아, 저기 보인다. 자, 친구, 어서 가자고. 여기 있으면 위험하거든. 아, 정말 고마워. 내가 시간을 벌어주지. 여기 들어가도록. 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거 내 마음이야. 됐거든, 어서 가. 지금이 기회다. 덜클랑맨을 처단하겠다. 저 허접한 녀석은 또 뭐야? 비앗! 감히 네가 겁도 없이 내 친구의 뒤를 노려? 죽어라! 죽어! 죽어! 어우, 열받아! 라지 스피커맨, 정말 고마워. 아니야, 빨리 이동하자. 너도 빨리 와. 알았어, 나도 들어갈게. 어, 저쪽에! 어, 거기 카메라맨! 어딜 가는 거야? 빨리 이리로 와! 아니, 너희끼리 가. 난 할 일이 있어. 좋아, 이거지. 으차, 나의 활약을 보여줄 때가 됐군. 이제 시작해보자. 가자, 다 덤벼라. 영웅이 나가신다. 모두 다 없애버려주마. 모든 템 적군을 향하여 주전 발사! 아! 이따위 공격으로 우리를 막아보려 하다니 참 어리석고 불쌍한 녀석이로구나. 반격하라! 이럴 수가. 몸에 철갑을 두르고 있다니. 그래도 난 끝까지 간다. 마지막까지 한 놈이라도 꼭 없애버리겠다. 날 멈출 순 없다. 계속 간다! 이 녀석이 포기하고 도망이나 가지 끝까지 발악을 하는구나. 여기 대포를 다 파괴시켜버려라. 보이는 대로 부숴버려. 정신 차려, 정신. 받아라, 받아. 정말 무모한 녀석이군. 저거다, 바로 저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 그래, 좋아. 좀 타격이 있지. 야, 뭐야, 누구야? 널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어. 빨리 나와. 녀석이 있는 곳을 공격해. 죽여버려. 어서. 으아, 안 돼. 덕분에 살았군. 고마워. 아, 이제 도착했나 보군. 지민이야. 바로 그 아포칼립스의 짐에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려왔는가. 본부를 가루로 만들어주마. 다 불태워라. 지민과 함께라면 이 세계는 우리의 것이다. 한 놈도 빠짐없이 모두 없애버려라! 누구도 우릴 막을 수 없다! 하멸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돌클락맨. 지금 진행 상황이. 그래, 크리스마스 리스는 여기에 달면 딱 좋겠어. 잘 박혔군. 오, 쿠키가 아주 잘 구워졌어. 손님 명단 좀 확인해볼까? 이 정도면 되겠어. 나는 TV 우먼을 위해서 내 능력을 발휘할 거야. 우리 오늘은 뭐에 대해 얘기해볼까? 예, 신나는 날이다. 너희들과는 이미 많이 콜라보했어. 이제 TV 우먼을 만나러 갈 거야. 응? 카메라 우먼은 어쩌고? 글쎄, 그건 너 카메라 우먼이 알면 죽을지도 몰라. 휴, 이놈의 인기란. 너 똑바로. 너나 잘 아시지? 너는 스피커 우먼이나 챙겨. 얘들아, 싸우지 마. 이렇게 좋은 날에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스퀴디 도일렛한테 공격당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너희들 긴장 좀 해.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저기 클락 우먼 지나간다. 우리 어디 말하는 거야? 뭐야? 진정해야지. 나는 원래 신사니까, 맞지? 오호, 쿠키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친구, 우리 춤이나 출까? 오늘은 좀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대장. 안녕? 나랑 팔씨름한 판 어때? 오, 안녕? 그거 좋은 생각인데? 대장 클랑맨, 쿠키를 좀 구워봤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고맙네. 또 먹을 사람이... TV우먼은 저기서 뭐하는 거야? 야, 엘리트 카메라맨! 너 뭐야? 너 왜 내 문자 다 씹는 거야? 내가 얼마나 답장을 기다렸는지 알아? 아, 그게 말이야. 근데 네 뒤에 엄청나게 커다란 스키비디가 있다면 믿을래? 뭐라고? 지금 나랑 장난해? 아니야, 내가 뭐하러 이런 즐거운 날 이상한 소리를 하겠어. 진짜 한번 봐봐. 허? 이런, 망했군. 이제 다음은 누구 차례지? 산타 토일렛인가? 메리 크리스마스! 으악! 뭐 이런 일이! 산타 스키비드라니! 안돼! 맙소사! 산타는 내 어릴 적 꿈이었다고! 비야! 이 녀석! 우리한테 당해봐라! 으악!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어휴, 정신없어. 파티가 시끄러워졌군. 이제 집에 가야겠어. 으아! 죽어라! 내 톱니만 좀 보여주마! 어? 누구지? 아, 미안, 실수. 손이 미끄러워서. 야, 우리 편을 쏘면 어떡해? 제정신이야? 으아! 아! 잘 가라. 잘 가, 이 더러운 녀석. 이럴 수가. 스크비디가 날 구해주다니. 이 카메라맨 녀석들 다 죽여. 으아! 히야! 난 너희들 편이야. 이제 믿겠지? 어때?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난 싫은데? 진짜 나보다 머리가 더 이상하게 생긴 게 끝까지 튕기네. 오늘은 누가 이길까? 반칙할 생각 하지마. 이번 판 카드는 좀 괜찮군. 쟤 뭐야? 예, 오랜만에 자유시간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이거라면 되겠다. 이걸 낼까? 아니야, 잠깐만! 야, 뭐야! 도대체 언제 낼 거야!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어휴, 타이탄 TV맨! 빨리 내! 뭘 내든 크게 바뀌지 않아! 넌 너무 생각이 많다고! 알았어, 알았어! 이제 낼게! 이게 좋을까? 무슨 소리지? 야, 이제 싸우러 가야 되잖아! 어휴, 덩치만 대빵만 하면 다야! 왜 이렇게 느리냐고! 너랑 이제 답답해서 게임 안 해! 죽기 미니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러게,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네. 어? 저쪽에 또 날아오고 있어. 타이탄들이다, 가자. 어? 저건 타티맨? 내가 좀 늦었지? 중요한 걸 좀 설치하느라고 말이야. 타티맨, 뒤를 좀 봐. 어허, 웃기는군. 정우랭이 좀비 주제 대장도 있나 보구나. 우리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우린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 누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 가자 얘들아, 우리가 왜 타이탄인지 똑똑히 느끼게 해주자고. 가소로운 것들, 내 앞을 막지 말아라. 우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어이가 없군. 이 몸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너 이 녀석 잘 걸렸다. 가자! 징그러운 녀석들,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혼내줄까? 그래, 이번엔 고어 에너지를 이용한 바람으로 펜슬 게틀링건의 위력을 보여주마! 죽어라! 지긋지긋해. 정말 끝이 없네. 진짜 생명력 하나는 끝내주는군. 터스맨맨, 네 도끼 좀 요약해. 간다! 다 베어버려주겠다! 죽어라! 타치맨, 너는 내가 상대해주마!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역겹구나! 나보고 역겹다고? 죽어라! 네가 뭔데 우리를 무시해! 바로 내가 좀비 미니언즈 대장이다! 뭐야, 누구야? 이번 친구, 진정 좀 하지 그래. 네가 너무 흥분해서 까먹었나 본데. 넌 그냥 좀비 조물액이고 우리는 타이탄이다. 감히 타이탄한테 까불어? 와, 이래도 분이 안 풀리는군. 와우, 아주 해골로 만들어놨네.
착함의 맨너머들 역시 굉장해. 난 아직도 화가 아주아주 많이 나있다고. 더 와봐라. 다 상대해줄 테니. 이번엔 니들이냐? 그래 좋다 간다. 와, 굉장한 에너지야. 이제 저 녀석들은 뼈도 못 치르겠군. 근데 쟤 왜 저렇게 화가 많이 난 거야? 나도 몰라. 쟤 가끔 렌즈 빨개져서 저러잖아. 어? 소리가 들려. 저 멀리서 포효하는 소리가. 야! 나 타드맨을 방해하면 그 누구든 죄로 만들어 버리겠다! 쟨 또 왜 저래? 야! 타드맨! 어디 갔다 왔냐? 근데 너 비주얼이 더 무시무시해진 것 같다? 이건... 아! 날 건드리지 마라! 애종이들이랑 장난칠 기분 아니니까! 다 덤벼라! 모두 죽여주겠어! 내 생각에 너는 내가 없는 것 같다. 누가 저리지 생각이란 걸 좀 해라! 생각 따위 필요 없다! 모두 다 내 덕이야!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지! 내 중위 쉴드로 막아주마! 버틸 수가 없어! 이런! 타드맨이 가진 불행 때문에 쉴드가 다 망가져버렸어! 그만 물러서! 저 녀석을 감당할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타드맨은 지금 통제 불능의 복주 상태야! 잘 됐어! 딱 맞춰서 잘 등장하는 것뿐! 이제야 좀 정리되겠는데! 누군데 이렇게 요란하게 등장하는 거냐? 내가 늦지 않게 잘 도착한 것 같군. 친구들 잘 있었나? 덕분에 잘 있었지. 타드맨은 이제 네가 요리 될 시간이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다 덤벼라. 부숴버리겠다. 이런 타드맨, 너에게 이 능력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 마라. 할 수 없지. 명령한다. 진정해라. 머리가 아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와우, 결국 타클맨이 해결한 거야? 역시 굿. 너도 굉장했어. 이제 진짜 끝을 보자. 가자. 좋아, 모두 같이 가보자고. 타스맨, 리부기 받아. 잘 썼다. 그래,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걱정 말아요, 짐맨. 당신이 발사되고 난 후에는 그들이 당신을 직접 죽이지 않는 한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합니다. 성공한 것 같군. 이게 무슨 소리야? 에? 너 팔은 또 왜 그래? 지멘 아포칼립스가 작동됐어요. 여기를 떠나야 돼요. 알았어, 빨리 나가자. 아, 저게 뭐야? 우리 계획은 실패했다.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안으로 들어가. 이제 가자. 알았어. 안 돼! 다들 빨리 이쪽으로 와! 우리도 저쪽으로 피하자!
저게 바로 지메이네. 크기가 정말 굉장하구만. 그런데 그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있어. 왜일까? 본부, 그는 본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상대로 우리의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지들을 파괴시켜버리면 후퇴할 곳도 없고 업그레이드를 받을 곳도 없어집니다. 그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를 쫓아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를 멈춰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